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오늘 스포츠 세단의 최강자 벤츠 GLS 450 갖고 왔습니다. 이 차 가솔린이에요. 디젤 아닙니다. 차를 계약을 넣어놓고 1-2년씩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솔린 모델을 벤츠 하면은 3000cc 가솔린이 최강이잖아요. 군대 기다리는 뭐 여자친구도 아니고 계약해놓고 나오지도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소식도 없고 계속 디젤만 나오다가 드디어 이 AMG 라인으로 쫙 해가지고 450 모델이 나왔어요. 이게 제로백이 4.8초예요 거의 스포츠카 아닌가요? 이 정도면 엄청 빠른 건데, 그 디젤이 5초였는데 0.2초나 더 단축이 되고, 벤츠의 3000cc의 회전 질감, 이런 게 최강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CLS 450 가솔린 너무나 타보고 싶었거든요. 이거 남자들의 드림카 또는 여자들의 드림카로도 최고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차를 아주 제대로 속속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기대돼. 전면부를 하기 전에 제가 요즘에 벤츠 무한리필 아닙니까? 이 정도면 무한 제공. 아, 들어오세요 이제. 안녕하십니까. 계속 나와도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과장입니다. 벤츠 무한리필집 사장님입니다. CLS 450 오늘 갖고 오셨잖아요. 네. 어떠나요? 이게 운전 느낌. 저 왔는데 네. 와, 이제 제대로 된 차를 타는 것 같다. 아, 그래요? 요즘에 제가 너무 수입 SUV만 판매했다, 이런 좀 반성을 하면서 왔습니다. 아, 반성했어요? 네. 뭐 또 다른 잘못하셨나요? 아니요. 이렇게 오래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계약을 기다린 이유가 네. 뭐예요? 일단 쿠페고 네. 희소성이 있는 차량이죠. 돈이 있어 못 사는 차. 거기 막 1-2년씩 기다렸잖아요, 사람들이. 네. 군대도 아니고. 네. 군대 갈 때 여자친구 있었어요? 기다렸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것도 물어보시네요. 요거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고 인기 있는 남친. 네. 그렇게 끝까지 남자들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아, 또 섹시하기까지. 네. 하지만 연말에 받으셔야 된다는 거. 아, 지금 예약하면 연말이라고요? 연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인기가 네. 많아서요? 그럼요. 전면부를 보시겠습니다. 아, 벤츠에, 잠깐만. 제가 요즘에 하체 운동을 많이 해서 쭈그려 앉는 게 힘드네. 들어오세요, 이제. 좀 더 앞으로. 오리걸음. 네. 그렇죠. 저 대신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다리가 아파서 네. 오래 못 앉아있어요. 보시면, 아, AMG입니다. 일단은 제가 봐도 이 전면부 같은 경우는 요즘 이클이고 뭐든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웬만하면. 네네네. 벤츠에 나오는 모든 차들이. 전면부 바뀐 거 있어요. 20년식 되면 네. 파워돔이라고 여기에 줄이 딱딱 갑니다. 네, 지금 세 줄이잖아요. 네. 세 줄이 여기 중간에 있는 한 줄이 없어지고 네. 양쪽에 딱딱 줄이 들어가는데 이게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부터도 적용이 돼요. 일단은 제일 섹시한 측면부예요. 길잖아, 일단. 이게 길기 때문에 더 섹시해 보이는 것 같아. 여자든 남자든 다리가 길어야 섹시해 보이잖아, 그죠? 그렇죠. 기신가요, 다리? 다리요? 제 갑자기 다른 다리가 기신 것 같은데 측면이 그렇게 이뻐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죽어, 이게 장난 아니야, 이거. 매장에 E클래스 네. 사러 왔어. 왔다가 저한테 저 차 한번 봐도 돼요? 이때 계약 변경이 되는 거잖아, 이럴 때. 너무나 이쁘고. 하지만 가격이 한 2-3천은 더 비싸다는 점. 이렇게 이쁜 옆라인을 저도 A7 뭐 안 되겠네. 더 이쁘네. 이게 원조니까요. 이게 원조죠? CLS가. 그리고 궁금한 게 솔직히 있는데, 이거 진짜 홍보 아니에요. 홍보 아닌데, 나 벤츠에서 모터원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어, 서울시시키. 네, 저희가 네. 그 복수 딜러사가 있는데 탄성, 효성. 그렇죠. 걔네 완전히 1, 2 아니에요? 네네. 저희가 이제 한 3위 정도. 근데 이런 네. 메이커를 해도 서비스 똑같이 받는 거예요? 네, 동일하게 받습니다. 사람들이 네. 이걸 제일 걱정할 거 아니에요. 막 서비스는 어떻게 받지, 뭐 제대로 관리 안 해주는 거 아닌가. 예.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하지 말까요? 벤츠 AMG 휠이잖아요. 이쁘네. 이거 창살이 좀 많은 게. 요 스타일이 요즘에 AMG 모델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쵸. 20인치로 해가지고. 네. 저는 그 S350D 할 때 딱 이거 죽음이던데. 죽음이죠. 네. 네.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AMG의 대표적인 이제 휠인데, 실제로 보면요. 창살이 원래 많으면은 스포티함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요는 스포티함이 있네. 기본적으로 광폭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가 245, 뒤에가 275. 송 PD가 봤을 때 여자의 눈으로는 어때? 왜 쳐다봐? 갑자기 맛있게 말 걸지 말라 그랬지. 옷 시리즈 따윈 저리 가라. 이쁘지? 라인이 예뻐. 오늘 실제로 봤는데 진짜 이쁘네. 후면부를 보시면은 날씨가 좋아서 딱 좋았거든. 화창하고. 근데 이 녀석을 보면 정신과를 가야 될 것 같아. 눈을 이렇게 우울하게 만들어놨대요. 눈 이쁜데요? 그래요? 네. 눈이 이뻐요? 좀 날렵하잖아요. 이거 없애고 봅시다. 네. 어때요? 그래도 전 이쁜 것 같아요. 뒤에 밤에 봐야 이쁘죠? 이분한테 이걸 상담을 하면 안 돼. 이거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상담을 해야 돼. 송 PD. 어때? 뒷모습. 약간 눈이 우울한 느낌이 들기는 한데, 확실히 벤츠라서 예쁜 건가 그냥. 애가 울고 있어. 우는 게 이뻐 그냥.
여자의 눈은 너무 이뻐 그냥? 뒷모습도? 이 라인이 날렵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쁜 거. 코로나 때문에 판매량이 떨어졌나요? 얘도 우울해하고 있네. 아닙니다. 이거는 벌써 대기 계약이 쫙 줄 서 있는 차량이에요. 트렁크는 이제 이거 저 알죠? 이제 벤츠 하도 많이 해서 이 별을 눌러주시면은 와우. 아 살짝 경박하네요. 트렁크는 굉장히 좁네요. 아 뭐 골프백이라도 들어가나요 이거? 들어가죠. 이거 되게 넓어요. 이거 보시면 금이나 재산 같은 거, 집 문서, 땅 문서 뭐 이런 거. 이게 그렇게 넓은 거예요 이게? 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 좁은데. 요게 바로 그 프레임리스 도어라고 틀이 없어 문틀이 되게 이쁘지? 이쁘고 젊어 보이는 느낌 문짝도 진짜 세련됐다 올껌인데 세련이 됐네 왜 얼룩말을 넣어놓은 거예요? 네, 얼룩말. 줄무늬? 네, 얼룩말을 네. 넣어놓으셨네 여기다가 솔직히 말하면 남심보다 여심을 더 뺏었다 그런 느낌이 좀 더 세네 나는 그 줄무늬 특이해서 괜찮은데 이게 괜찮다고? 근데 50일이 아직 3년 남았어 할부 아 그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 이제 CLS 탔습니다 나 성공한 남자 같아? 이거 하나 탔다고? 어.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면 자기야 자기가 시동을 거니까 그 차가 슥슥 올라간다? 올라간다고? 어. 왜 올라가요 차?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어 아 에어 서스펜션 그 우리 옛날에 강원도에 갔던 펜션 핸들 모습이라 솔직히 요즘 감흥 없어요 벤츠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이제 3 스포크 이런 스타일로 돼 있고 이제 계기판도 딱 디지털로다가 옛날에 그 아날로그 벤츠가 아니죠 이거 터치 되나요? 터치는 아직 20년식부터 될 겁니다 그리고 아 요렇게 이제 두 개로 이어놓은 이 모습이 아 굉장히 이쁘네 역시 벤츠에 이게 딱 트레이드마크잖아요 이제 아 근데 이거 왜 터치가 안 되게 해놓은 거예요? 벤츠는 항상? 요즘엔 다 되던데 또 음성명령 기능이 들어간 거는 터치가 되고요 그게 안 들어가 있는 차량은 이제 터치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옛날 차라는 소리네요? 아니죠 이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거죠 그 부분만 역시 시승차라 만 26 이상 시승 가능 완전 가능 왜냐면 우린 36세니까 야 여기에 시계에 옛날에 IWC 들어갔던 거 알지? 이게 이제 IWC랑 옛날에 콜라보 했을 때 잠깐 들어간 거고 야, 자기가 여기 들어갔는데 하나 빼주려고 했는데 안 되네 그러면은 건이에서 롤렉스 가자 아 여기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원래 항상 우리가 봤던 벤츠의 디자인이고 이거 뭔지 알아? 나 처음 봤어 잘 모르겠어 이거 손 받침 될걸 이렇게? 맞죠? 비켜봐 안 보여 이거 마우스 패드 마우스 패드 그냥 마우스 패드 이렇게 터치 마우스 아 이렇게 네. 터치 마우스 얘는 터치 안 되지만 얘로 해라 이런 거지 기어는 어디 있어? 기어 여기 핸들 옆에 그럼 쉽게 적응만 되면 손의 이동이 최소화돼서 편합니다 그러니까 적응해야지 뭐 적응 금방 하겠네 문제 없고 BMW 이미 적응했잖아 이제 도구만 아 그리고 1억 넘는 차에 이렇게 수동으로 해야 되나 이거? 5시리즈도 자동인데 이거 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는 익숙합니다 벤츠 대표로서 얘기 좀 해주세요 미래 꾼 벤츠 대표 아닌가요? 워낙에 뭐 독일 차들이 다들 네. 이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BM은 아니던데요? 아닌 차들도 아직 많습니다 국산도 자동으로 열리던데 아무래도 옵션은 BM은 열린다니까요? 5시리즈요? 네 자동으로 다른 차들은요? 다 자동으로 열려요 얘만 수동이거든요 지금 얘랑 티볼리만 갑자기 아 아쉽다 이거는 오케이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뒷좌석 이거 패밀리카로 쓸 수 있다고들 하는데 정말 제가 패밀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일단 목 한번 꺾습니다 이렇게 자 들어갔어 자 앉았어 아 잠깐만 내 지금 머리가 많이 떴나? 아 제가 근데 유난히 앉은 키가 작은데 솔직히 하체 업체한테 좀 쫓기고 있어요 머리 위가 불안해 진짜 한 손가락 반마디의 공간 이거는 너무 키 큰 사람은 뒤에 못하겠다 머리는 안다 머리카락만 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불안한 느낌 있잖아 왜 이렇게 만든 건가요? 벤츠 대표로서 설명 좀 해주시죠 쿠페잖아요 네? 자꾸 뭐를 패요? 쿠페? 조금 아쉬운데 아 윗머리가 자꾸 스치는데 이거 아 스포츠카잖아 이거 스포츠 머리하고 타야 되는구나 과장님같이 그냥 머리 짧게 해가지고 내가 괜히 머리 길렀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벤츠의 잘못이 아니고 내가 잘못 머리 길른 제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 앞뒤 공간은 굉장히 좋아요 오 이거 많이 개선한 거 아닌가요? 그쵸? 네 되게 넓네요 네, 무릎 공간 그리고 예전 CLS랑 다르게 이제 5인승으로 나와가지고 패밀리카로 진짜 쓸 수가 있지만 가운데는 앉으면은 이건 진짜 끝 가운데 앉으면 큰 형님 모셔야 됩니다 바로 가운데는 정말 애기들만 앉거나 비상시에만 그렇죠. 그래도 가운데 앉을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이거는 굉장히 좋네요 밑에 넓이는 전체적으로 많이 넓어졌는데 어떤 느낌이면은 내가 집을 이사를 갔어 되게 50평 60평이야 근데 층고가 2m인 느낌 층고가 낮은 집에 사는 느낌이다 아직 넓이는 넓어졌지만 그럼 다 같이 뭐 포복으로 다니던가 제가 아까 이 도시락을 열어봤는데 과장님 이거 타고 스키 타러 못 가네요? 여기 막혀있네 어떻게 하지? 열려요 여기 위쪽에 좀 보세요. 어떻게 열려? 구멍 여기 문 여는 데 없는데? 문 여는데요? 네. 제가 열어드릴까요? 그거 일단 도시락 잠깐 챙기시고 좀 열어주세요 제가 뚜껑 열릴 것 같으니까 오케이. 아 요렇게 아 이렇게 하면 스키가 앞좌석까지 나가겠는데요? 트렁크가 좁아서? 아 그래도 이거라도 있으니 다행이네요 보통은 이 차량은 네. 2명에서 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자친구 생기면 2차 사세요 아 예 아직 없어서 없어서 못 사나요? 여러분 돈만 있답니다 지금 빨리 좀 연락 주세요 이 연락 왜 안 오지? 차 산다는 연락만 오고? 한 통도 연락을 못 받았어요 여자 구독자가 있어야 연락이 오죠
여자 구독자가 오는데 무슨 연락이 와. 그 3% 있던 것도 와이프 공개해서 끝났는데. 그리고 어쨌든 이 차 좁은 거 알았고 섹시한 거 알았으니까 3000cc 가솔린의 질감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네. 렛츠고. 렛츠고. 이제 신나는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좋아서 그대로 팔당댐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가고 싶어. 한번 갈까? 과장 이거 팔당댐 한번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시죠. 그러니 일단 첫 느낌은 부드럽네. 주행감이 좀 부드럽고요. 역시 가솔린답게 처음에 그래도 소음이 좀 있는 편이네요. 스포츠카 느낌이라 그런가요? 웅 소리가 있네. 사운드죠, 사운드. 아, 사운드예요 이게? 이 차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서 일부러 소리를 냅니다. BM 탈 때랑 느낌이 좀 어떤 것 같아? 바닥의 느낌 있잖아. 이게 되게 잘 느껴지는데? 노음소면? 노음소면. 맛있잖아. 맛있잖아. 그게 되게 잘 느껴지는 느낌? 좀 많이 답답해. 사실은 진짜로. 이게 창문도 좀 낮고 전체적으로 다 낮다 보니까 차도 되게 좁고. 근데 요즘에 살을 빼서 좀 날씬하기도 한데 살 많이 86kg입니다 이제. 92kg에서 시작해서 아무도 안 물어봤다고? 궁금한 사람 없고. 처음에 출발하고 이럴 때 EQ 부스터가 들어가 있대. EQ 부스터 뭔지 알아? 그거 아까 저기 화면에 EQ라고 써있는데 저 EQ가 뭔지. EQ 감성. 감성적인 차. 진짜로? 어. 우와. 장난 아니지. 뻥이고. 아 뭐야?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완전 풀 하이브리드는 아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맞죠? 맞습니다. 연비에 좀 도움을 준다 그러네. 그리고 우리가 이 한적한 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날씨도 너무 좋고 하지만 이제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차에서만 있으면 되잖아. 차박하고. 과장님 이 차로 차박 가능해요? 뒤로 쭉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과장님은 가능하죠. 여자친구 없으니까. 아, 혼자 자면 되니까. 아. 어쨌든 다시 얘기로 돌아오자면은 이거가 동인 연비 거의 10kg잖아요. 9.8? 네, 9.8. 3000cc 가솔린 치고는 연비가 괜찮은 편이죠. 다이나믹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오. 오. 아, 이게 다 가짜 소리라는 거죠? 다 가짜는 아니고요. 진짜의 소리를 찾아서. 스포츠 모드니까 진짜 달리고 싶다. 나도 해보고 싶어. 해보고 싶어? 이따 올 때 한번 해볼래? 자, 프락셀 가자. 이거 시승차니까 기름 좀 팍팍 쓸게요. 네네, 괜찮습니다. 아, 괜찮나? 아, 이게 진짜 재밌어요. 재밌고, 부드럽고, BM이랑 비교하면은, 스포츠나 모드 났을 때는, BM하고 운동 성능이 다를 바가 없어요. 여자의 시선에서 느끼는 TRS. 사이즈가 나한테 딱 맞아. 너무 크면은 주차 같은 거 싫단 말이야. 5 시리즈보다 더 좋아? 5 시리즈도 좋지. 그냥 벤츠라 좋은 거 아니야? 그런 거 솔직히 있잖아. 주행감 어때? 딱 탔을 때 이 느낌. 이게 스포츠카야 근데? 거의 스포츠 세단 같은 느낌이지. 차는 몇 개 더 좋은 거 같아. 자기야, 스포츠 모드 달리자. 가자. 뻥 뚫렸다. 이거 차 되게 빠르지? 아직 안 달려본 거 아니야 이 정도면? 80인데? 오, 역시 여자 카레이서. 과장님 뒤에 지금 손잡았잖아. 그 차는 보면은 타고 싶어. 내가 진짜 돈이 없지. 벤츠가 없는 게 아니잖아. 자, 이제 하필 5 시리즈 옆에다 딱 댔다. 비교 한번 해보라고. 이것도 산 지 얼마 안 된 건데 두 개 딱 놓으니까 어때? 당연히 벤츠에 내인 밸류가 있네. 1억 1000만 원. 뭐 갑자기 비교하려는 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세워져 있냐? 이것도 과장님이 뽑아준 거고 이것도 과장님이 갖고 온 건데 뭘 더 응원하시나요? 그럼 이거 저한테 왜 파셨어요? 왜 파셨어요 이거? 무슨 시국인지라 체육공원에 주차장이 나는데도 차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과장님 어때요? 날씨는 좋네요. 날씨는 좋죠? 네. 춥기 딱 좋은 날씨네. 아, 헬스장. 어쨌든 오늘 CLS 너무 좋은 차입니다. 저는 좁아서 좀 별론데 뒤에 모양 우울한 거 요거 빼고는 최고의 차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좀 다른 차, 국산차도 해볼까요? 이상 잿볼이었습니다.